우리 오늘 게스트 오포 씨. 윙크. 어 방금 윙크하는 거 봤어? 이것도 그걸로 짤면 되는데.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의 먹방은 샤브샤브. 그 뭐게 쿡방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먹방이라고 할게요. 먹방. 전지적 참여식점? 천둥님이 이렇게 드시는 거 보고 이렇게 간편한 방법이 있는지 몰랐지 뭐야. 오늘 샤브샤브는 생생우동으로 할 거야. 너무 너무 신기하지? 근데 여러분 생생우동 그렇게 안 싸더라. 4개짜리 묶음을 샀더니 하나당 거의 2,200원이 좀 비쌌어. 나는 샤브샤브를 좀 싸게 먹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기존에 샤브샤브를 시켜 먹어도 거의 2만원에 시켜 먹었는데 고기도 한 12,000원치 사고 이거 2,000원 사고 그 소스 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또 비싼 거 같더라고. 모르겠어. 그냥 다음부터 다시 굳이 이렇게 안 먹을 것 같기도 하고. 이렇게 일단 물에다가 적당한 소스를 적당히 넣어주고 그리고 면은 우리 칼국수 먹듯이 다 먹고 먹으면 되니까. 원래는 배추도 살려고 그랬거든? 배추도 사고 청양채도 살려고 했는데 배추 한 덩이에 막 4,800원 이렇게 하고 청양채 네 포기 다섯 포기에 막 또 3,4천원 하니까 그 다 못 사겠더라고. 혼자 먹을 건데 그거 다 사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나와의 최대 합의를 한 게 이 버섯이었어. 대신에 고기가 좋은 거라서 맛있지 않을까? 고기가 한우야 한우 176g 12,285원. 치즈 소스가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이거 괜찮아요? 뭔가 이사 온 김에 약간 병도 예쁜 거 살짝 예쁜 거 사고 싶었어. 그냥 그 알잖아. 나도 집소개 할 때도 그 막 유튜브들 보면은 막 내 처음 보는 그런 가루 같은 거랑 막 그런 거 소개하면서 항상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를 보았단 말이야. 그래서 나도 좀 소스 같은 거 예쁜 거 좀 채워놓고 싶었는데 이 뚜껑만 빼고는 진짜 예쁘긴 하거든. 잘 먹겠습니다. 우와 와 냉동이 아니어가지고. 아 근데 야채가 없어서 채소가 없네. 채소가 아 이게 뭐야. 그냥 색깔만 싹 변했을 때 지금 소스에 싹 찍어가지고 고기 너무 맛있는데 소스가 내 스타일이 아니나? 나도 고기 한번 먹어봐야겠다. 녹아. 와 이거 소스 필요가 없다. 간장에 와사비도 맛있겠다. 나 진짜 살 게 너무 많다. 이제 좀 집에서 조금 해 먹어야지. 우동 국물 맛. 근데 면을 넣었을 때가 더 맛있다. 요즘에 파는 배달의 민족에 샤브샤브 시키면은 만한 17,000원, 18,000원 주면은 그 야채랑 세트로 오는 거기서 시켜 먹는 게 더 낫네. 아이고 괜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. 이렇게 먹으면 더 싸게 먹는 거 아니었어? 변수님?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. 야채를 왜 못 샀는지 알겠지? 야채를 사려고 하니까 내가 점점 지는데 타산이 안 맞는 거야. 내 계획으로는 라면 하나로 샤브샤브를 먹을 수 있다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야채까지 사려니까 진짜로 4만원 나올 것 같더라고. 뭔가 이게 또 두 명이 넘어가면 괜찮아. 양이 많아지니까 괜찮은데 나는 혼자 먹어야 되는데 그 많은 청경채 다섯 개를 어떡할 거야. 이래서 나는 1인 가구가 요리를 못해 먹는 거라 생각해. 잘 요리를 못해서 안해 먹는 게 아니라 1인 가구들은 해 먹을 수가 없어. 우동이랑 먹자. 이게 제일 맛있겠다. 고기 남은 것도 어차피 남으면 안 먹으니까. 근데 구워 먹는 게 더 맛있겠다. 이거는 놔뒀다가 구워 먹을까? 면 다 먹고. 지금 어차피 내장밖에 안 남았거든. 고기 왜 이렇게 많이 없어? 끝이야 고기 이게. 와 한우 겁내 비싸다. 고코야 귀여워. 우리 오늘 게스트 코코씨. 아까 막 올라오고 싶어서 안절부절하다가 내가 자리 만들어줬더니 바로 올라가서 그냥
어떡하지? 싱거운데 어떡하지? 나 왜 이렇게 엊그저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싱겁지? 짜장면 먹을 때도 좀 싱겁게 느껴졌는데. 그런가? 나 아직 코로나 안 걸려가지고 슈팡체인 줄 알았는데 미각이 없어진 건가? 스리라서 소스 먹긴 먹어야 되는데. 확실한 건 그냥 맥히트 시켜 드세요. 오늘 총무기. 약간 뭐지? 그 초밥 위에 있는 고기 맛이야. 오, 딱 그 맛이다. 어? 소고기 초밥 맛이야. 끝. 오늘의 요리 끝. 잘 먹었습니다.